애니야, 이제 바깥 출입도 할 수 있게 됐구나. 잘 됐어. 좋은 일이야. 그래, 여기까지 찾아와서 무슨 일이야? 조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저번에 펍으로 작은 드론 하나가 왔었거든. 드론? 아, 디거 말이야? 그 친구가 노래를 듣더니 애니한테 그 노래를 안다며 말하고는 가버렸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데 도통 그 친구를 찾을 수가 없었지. 이분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제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디거야 자이언에 있을 테니 물어보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아, 다행이야.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줄게. 작전 중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돌아가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다, 항상. 리브, 안녕하십니까? 장소는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맺은 건설적인 관계가 계속 유효했으면 합니다. 그래, 디거.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네. 디거, 네가 애니한테 정보를 준 거지? 그렇습니다. 예술적 활동이란 건 참으로 놀랍더군요. 노래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인간적 소양이 증진된 기분이 듭니다. 관련해서 아는 정보가 있다고 들었어.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손님이니 우대하겠습니다. 사실 그 정보는 애니아의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고물평원에 정착하기 전에 여러 장소를 떠돌았습니다. 여정 중 약 149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자이온에서 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음성 데이터와 일치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곡이라도 가수가 다를 수 있잖아. 아닙니다. 데이터 유사성이 매우 높아 동일 인물의 발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입수했습니다. 현재 매몰된 페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애니아에게 제공한 정보는 이상입니다. 적어도 앞뒤는 맞는 것 같은데. 고마워, 디거.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또 들러주십시오. 점검이 필요하면 언제... 점검이 필요하면 언제든 테트라포드로 돌아오라고.
모래 폭풍으로 파묻혀버린 헤어. 비정상적인 스파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네이티브가 한 짓인가? 쓰러진 파수꾼들을 위해 괴물 녀석을 찾아봐야겠어. 이브, 주변을 좀 봐. 여긴. 잠깐만, 온다. 네이티브야. 한둘이 아닌데. 진동이라도 감지한 건가? 흔한 일이지. 진짜 흔한 일이야. 우리한테도, 너희한테도. 준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여기서 혼자 겨우 살아나갔다면. 슬픔이든 죄책감이든. 그래. 견뎌내지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겠. 보물인지 뭔지 메모리 스틱이나 빨리 찾아보는 게 어때? 이 일은 마무리하고 가자고. 알겠어.
이 노래는 애냐가 평소에 부르던 거랑 비슷한데 가사가 좀 다른 것 같지만 애냐가 잃어버린 기억에 이게 포함될지도 모르겠네.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애냐 씨, 주변에 이 작품에 참 잘 출연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다죠? 네, 맞아요. 사실 대본을 받아봤을 때부터 이거다,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기계 부인의 심장이라도 넘달까,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 전부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로요. 노래라고 하시면 궁금을 넘어서 맞죠? 어떻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곡을 들어보고 애냐가 누군지 찾아보게 됐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인 기계 부인, 그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세요. 에이노스 오페라단의 모아 멤버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클라이막스 곡 운명을 넘어서 주인공 카라쿠리 부인이 애니아가 펼치는 감동적인 무대. 카라쿠리 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란, 영예란, 그리고 사랑이란. 관람객 추첨을 통해 에이도스 오페라단 사인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계 부인, 에이도스, 예술의 전당, 시간 정보, 주체 정보, 주간 정보, 후원자 정보, 관람 대상, 관람 방법, 관람 선착순 입장. 공연이 끝난 후에 주연 배우들의 사인회가 개최됐다는 것 같은데, 예술의 전당 내 기념품점도 있었고, 애냐라는 배우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날로그 보안 매체인데 익숙한 얼굴이 새겨져 있어. 애냐인가? 약간의 데이터도 포함돼 있고. 어디? 저도 운명을 넘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계, 부인, 주연, 인공, 배우, 애냐. 아, 아날로그 정보 전달 매체는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뭔가 묘사된 걸 보면 애냐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름까지 같으니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디거가 말한 대로 여기 애냐와 자이온의 애냐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어. 노래 제목이 운명을 넘어서였나? 여기서 공연이 있었고 애냐가 거기 출연했으며 그 노래를 불렀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우리 메모리 스틱은 중요 정보일수록 심층 영역에 쓰도록 디자인돼 있지. 애냐한테 남은 유일한 기억이 그 노래라는 사실이 역으로 제일 중요한 증거였다고 해야겠어. 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철수하자고. 더 뒤져봐야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알겠어. 어떻게 됐나요, 이분님? 뭐, 결과적으로 디거 덕에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어. 네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어디까지나 추론이지만 사실로 봐도 될 정도야. 또, 네 노래의 제목도 알아냈지. 듣고 있어요. 넌 어떤 예술가 집단에 소속된 예술가였어. 기계 부인이라는 작품에 출연했지. 거기서 부른 노래가 지금 네 노래랑 일치해.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해둘게. 제목은 운명을 넘어서. 운명을 넘어서? 그런가요? 더 자세하게 이것저것 설명해주자면. 아니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래? 정말 괜찮겠어? 몇 가지 더 있어. 운명을 넘어서. 과거의 제가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잃어버린 과거를 넘어서고 지금 삶을 받아들이라고. 괜한 집착으로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한 것 같네요. 지금은 절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렇다고 해야겠지. 이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은인이세요. 그래, 이 데이터를 받아. 네 운명을 넘어서를 완전하게 복원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이분님. 그리고 가능하면 그 노래 지금 한번 들려줄 수 있어? 어머, 그거 좋네요.
Thank you.